네, 29집, 그리고 100은 28집, 반면 한 집이네요. 105집 반승이죠. 지금 끝나자마자 이제 이쪽 하변 쪽 얘기를 하고, 폐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좌변을 찍는 거 보니까. 폐에 대한 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그때도 기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폐감 얘기하는 거를 봐서는. 그때도 뭔가 기회, 지금 이렇게 복귀하는 건 그때도 뭔가 기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요. 아, 패를 무상기 패감을 받지 않고 패감을 썼을 때 해소를 하고 따낼 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일리가 있네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쪽 사활도 관련 있을 테고요. 이랬으면 실전은 너무 무기력하게 졌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네요. 이쪽 사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패를 해소를 하고 우상기를 두면 이쪽을 늘고 배에 가열수가 필요할 때 이쪽 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을 김명훈 육단이 끝나자마자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이거면은 승부가 됐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이야기는 어차피 이쪽을 잇더라도 여길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빼고, 이건 어차피 잡았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단수 칠 때, 넘는 거를 보겠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물렸죠. 이걸 막고, 이렇게 되면은 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승산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런 쪽으로가 조금 더 실전보다는 좀더 나았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상변 쪽 이야기도 했고요. 하변 쪽에 패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나눴습니다. 저희는 일단 좌변을 버리고 하변을 잡고, 아, 그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 수로, 중앙을 두고 좌변을 살리지 않고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게 패착이에요. 그 중앙을 살린 것이. 그 얘기인 것 예, 같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잡으러 갔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의 AI가 이야기하기를 그때만 해도 59, 41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예. 유리했거든요. 당시에는 저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판단에 맞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이. 네, 이렇게 해서 105집 반승. 네, 중국의 구리 6단이 한국의 김명훈 6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통합 예선 2회전에 진출합니다.